안녕하세요. 건축보사 활자부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활은 PSE의 DNA SP입니다. 뭐 DNA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드림 시즌 뭐 저쪽은 뭐 CC, SP 뭐 한 2년 됐죠, 나온지? 2년 정도 되면서 시리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엑스포스 시리즈의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몇 년째, 몇 년이 아니고 십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이 독특한 모양의 라이저와 가득 휘어있는 이런 림들, 아주 멋있죠. 어쨌든 이 제품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31인치에 브레이사이트 6인치, 그리고 350이 약간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활입니다. 캠은 전에 앞서가지고 프리머니션 저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SC가 달려있습니다. SC가 무슨 캠이더라? 뭔 캠이에요? SC예요. SC 캠이 달려있고요. 앞서 설명했던 대로 드로우랭스는 가변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캠입니다. 아주 빠른 하드 캠이고요.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면서도 아름답죠. 잘 만든 캠이에요. 그리고 캠림 댐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PSE 활에 요새 붙여서 나오는 그런 장비들이 다 달려서 나오고요. 미들급 제품인 프리머니션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프리머니션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플렉스 가드입니다. 고우텍에서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그런 펑션이었죠. PSE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 후한 점수를 못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만들었던 저 뒤에 있는 IPM 360이라든지 보호텍에서 지금 만드는 최상위 기종들을 보면은 플렉스 가드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케이블 가드가, 케이블 슬라이드가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저런 타사 제품들을 보면은 롤러가 달려있죠. 베어링이 4개인가 몇 개인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베어링이 달려있습니다. 예, 지금 스트링의 완성도는 그렇게 퍽 막 잘 만든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지만, 원사의 재질이라든지 서빙의 완성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자, 제가 특별히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길이를 맞출 때 턴으로 잡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턴이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DNA SP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턴이 뭐 크게 케이블과 스트링의 턴이 차이가 크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무줄이 없는 핍사이트를 걸어놨는데요. 초반에 자리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돌아가는 현상이라든지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링하고 더불어 살펴볼 부분이 이 스트링 스토퍼죠. 스트링 스토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PSE 제품들하고 거의 흡사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방향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폭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뭐 케이블이라든지 스트링의 어떤 그 셋업에 따라서 계속 좀 변화를 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아주 대단한 장점이죠.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캠하고 케이블하고 기본적으로 트랙이 좀 떨어져 있어요.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캠이 린이 좀 생긴다거나 이쪽으로 돌아간다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안쪽으로 돌아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 케이블하고 캠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손 모양이라든지 그립 잡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일반적인 경우와 동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 루프도 지금 서빙으로 잘 말려 있어요. 상급 제품답게 루프 부분도 서빙이 잘 튼튼하게 돼 있고요. 요 케이블 양 끝단이 모두 루프 서빙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링도 뭐 앞서가지고 제가 케이블 완성도, 스트링 케이블의 완성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살짝 비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PSE 제품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고요. 지금 걸려있는 스트링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크립도 전혀 없었고요. 이 부분에 스토퍼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최대한 풀었을 때, 림볼트를 최대한 풀었을 때 한계점을 따로 생각을 안 해도 더 이상 풀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멈추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 별 렌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육각 렌치랑 어느 정도 호환은 됩니다. 호환은 되지만 별 렌치를 써주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림볼트는 16분의 3보다 한 단계 큰 치수로 되어 있고요. 림 포켓이 아주 좀 튼튼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위 기종 같아요. 상급 기종 같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PSE 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아봐라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준기를 엄청나게 바리에이션 할 수 있어요. 이 구멍에 달았다가 이 구멍에 달았다가 이 구멍에 달았다가, 그리고 뭐 이거는 안 해봤는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조준기를 이 구멍에 달고 퀴버를 이 구멍에 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래 해놓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퀴버에다가는 옵셋을 좀 주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대단히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가드 부분을 보면은 마운트가 한 군데 더 돼 있어요. 한 군데 더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레스트가 안 맞는 제품이다 그럼 요거 떼서 위로 올려가지고 적당히 셋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넣어놓은 건지 아닌지는 매뉴얼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뭐 필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부품들이 서드파티에서 여러가지 악세사리들이, 부품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악세사리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레스트도 지금 뭐 많이 쓰이는 모양의 레스트가 울트라 레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대로 붙여놔도 크게 간섭이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잘 올라가 있지만 나중에 뭐 차후에 유행할 레스트가 요 위에까지 뭐 좀 영역을 침범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셋업을 하되 요 놈을 좀 더 깊게 박아주면 아마 요렇게 위쪽으로 이 턱이 진 만큼 더 보완해 가지고 세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요 저 플렉스 가드 보면은 아주 재미나죠. 요 부분은 그냥 보니까 재질이 플라스틱은 아니고 플라스틱보다는 약간 무른 테플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롤러 가드가 안 달려 있는 거는 참 아쉬워요. 어쨌든 뭐 나쁜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선 저 드로어에다 올려놓고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제품은 스파토그에서 나오는 캠 얼라이너, 이제 얼라이닝 확인하는 그런 레이저거든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지금 빨간빛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캠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선 보는 거예요. 캠이 뭐 얼마나 틀어졌느냐 딱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요 밑에 쪽에 지금 빨간색 점이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게? 예. 디루프 부근에 아주 잘 올라가 있죠. 캠 정렬이 잘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걸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지금 당겨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얼라이너를 올려놨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은 디루프까지는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 디루프 바로 직전까지 보면은 캠이 좀 얇아서 요 정도 들어오죠? 캠이 거의 안 도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여기 좀 들어오죠? 드로잉 하면서도 캠이 돌지가 않는 겁니다. 거의 드로잉 하면서 캠이 돌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행이 좋죠? 자, 보시면 지금 캠 정렬이 제대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똑바르게 딱 돼 있죠. 쭉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이게 보통의 그런 플렉스 가드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활들을 본다면은 당겼을 때랑 안 당겼을 때랑 캠이 기우는 각도가 아주 슬며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활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활 같은 경우는 플렉스 가드가 아주 깔끔하게 정렬을 잡아내고 있죠. 자, 제가 인터넷 인터넷이 아니고 그 컴퓨터 화면을 딱 띄워놓고선 좀 인터넷 강의하듯이 마우스 커서 갖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종이로 출력된 드로우 포수 곡선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세팅됐던 DNA SP 같은 경우는 피크가 55.6파운드가 나오고요. 드로우 랭스가 총 26.5인치로 조절된 그런 활이었습니다. 26.5인치에 끝이 나죠. 파워 스트로크는 26.5인치에서 지금 8인치에서 26.5인치까지 18.5인치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17.5인치. 예. 네. 파워 스트로크는 17.5인치인데요. 17.5인치. 18인치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건 18인치입니다. 예. 18인치의 파워 스트로크를 보이는데요. 피크는 아주 처음부터 강하게 올라갑니다. 피크까지는 정말 급하게 올라가요. 하드캠의 특성이죠. 거의 대부분 하드캠의 특성인데, 요 곡선이 급할수록 좋습니다. 힘쓰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다 잡아 당겨놓고 힘쓰는 거랑 초장에 힘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초반에 힘을 영차 쓰면은 쭉 힘이 떨어져서 레드오프가 걸려버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눈여겨보실 부분은 요 피크 구간 7인치예요. 전체 18인치 중에 38.8%가 피크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크는 55.6파운드가 나오고 한 54파운드 3파운드 대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레드오프가 걸리기 전까지 일정한 웨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38.8%라는 특징은 거의 미드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힘을 쓰는 구간 중에 38.8%가 가장 센 힘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뚝 떨어지죠. 그 전 PSE 활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험프 자체가 이 곡선을 험프 둔덕을 험프라 그러거든요. 험프 자체가 매우 길고요. 매우 길고 피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홀드 구간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보면은 홀드 구간은 본격적인 구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슬아슬했죠. 홀드하고 있기가. 그렇지만 DNA 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고 완만하게 떨어져 줍니다. 물론 레드오프는 실질 레드오프는 걔네들이 저 뭐야 그 어드버타이징 하는 것처럼 75%가 똑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70%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홀드가 긴 만큼 체감 레드오프도 조금 더 그보다는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슈팅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숫자 잘 보이시나요? 얼핏 보이는데 261.6 FPS 나오네요. 55파운드에 드로우 랭스가 26.5인치네요. 26.5인치 260 넘는 정도면은 적당하지 싶어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포스 차트를 보시긴 보셨지만 드로잉 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나 부드럽기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짐작을 가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5.6파운드 정도만 쳤고요. 여기서 힘이 다 걸려요. 이 뒤에는 정말 부드럽게 쏙 따라옵니다. 백홀 엄청나게 탄탄하고요. 백홀 뭐 지금 저기 링스탑을 안 해놓고 그냥 캠에다가만 케이블이 안쪽 다 걸리도록 해놨는데요. 백홀 정말 탄탄해요. 안 나옵니다. 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밸런스도 참 좋아요. 털리지가 않네요. 지금 261.3 FPS 나왔어요.